중요하다고 자기한테 너무 소중해서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. 집에서 갈 때도 그렇고 회사에서 갈 때도 그렇고 물 먹으러 갈 때는 거의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. 혹시 물 먹을까? 얼른 물 먹어. 물 먹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. 여름에도 혀가 막 밑에 나와서 힐끗거리는데도 물 주면 물 안 먹더라고요. 가끔 병원 갈 때 이렇게 물어보고 했거든요. 근데 특별히 이상 있는 부분은 없었어요.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뭐 나름 그게 그 모습이 이쁘긴 한데 동이가 만약에 이게 뭐 문제가 있거나 이게 물 먹는 게 힘들거나 그러면 저희도 이제 알고는 싶죠. 그 문제가 있으면 또 고쳐줘야 돼요. 동이가 아프면 안 되잖아요.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물을 먹을 때 뭔가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지금 보면은 물이 있으면 무서우면은 거기 갈 때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갈 텐데 자기가 이제 먹어야 된다는 그 목적이 아닌 이상은 이 동작이 안 나와요. 그냥 물 먹어야지. 그러니까 물 먹을 때 머릿속에 딱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만 그 동작이 나와요. 아이들도 이제 성향이 다 틀려요. 적극적으로 하는 애들. 나 저거 주세요. 빵빵빵빵 찢으면서 막 저거 달라고 막 표현을 막 해요. 동이 같은 경우에는 저거 주면 안 될까 하고서 자꾸 망설. 저거 주세요라고 하는데 되게 소심하게 요구를 하는 거죠.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이렇게 혀를 말아서 이렇게 먹거든요. 그리고 딱 가면 여기 코를 여기다 대요. 이쪽 벽에 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. 근데 쟤는 여기 벽에 붙여가지고 벽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얼어 붙다 먹는 거야. 그치? 어려운 선택이다. 동이 같은 성향인 애들은요. 근데 어느 날 가서 물 먹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거기다 넣으면 안 돼!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치자고요. 그럼 얘는 그런 거에서도 영향 받아요. 그냥 동이는 물 먹는 하나의 패턴이다라고 자리를 잡는 거예요. 그래서 굳이 얘가 이제 스트레스 받을 만한 게 좀 많이 없을 거라는 거죠. 조금만 타이 10년 동안 했는데 그냥 쭉 해. 괜찮아. 그냥 이쁘게 봐줄게. 알았지, 동이?